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26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 유사명칭 사용을 한 경우 공인회사가 아닌 자가 공인회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그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맞습니다. D것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리얼 직접 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우리 프린터에 있는데 행정벌,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단순히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임시중개시설 물뜯다방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 비밀 준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르다, X,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는 맞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X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만 취소합니다. 우리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폐업한 후에 비밀 누설에도 처벌합니다.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국토부령으로 있다, 대통령령으로 있다 이런 지문 나오면 그건 정답으로 체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태료는 국토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X고요. 3번 비밀 누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 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 X네요.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래서 4번 X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0만 원 이하,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 X고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3년 그 2번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 상투 시공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이 중개물을 하면서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 병의 판단을 거래치게 하여 재산상 손을 입혔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의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을이 소공이니까 자격정지 맞습니다. 거짓된 은행 금지행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갑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거짓된 은행을 한 것으로 보아서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4번 을 소공이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갑 사장은 을의 위반 행위 즉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벌금형 받는다. X.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손님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벌칙이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 했는데 기억 이중등록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직접거래 그 다음에 디귿은 임시중개시설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리을 이중소속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음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번이 기역, 디귿, 리을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은 233페이지 행정질서벌입니다. 연결이 틀린 거 이런 거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협회 자 1번 협회 그 다음 2번도 협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는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대리 관련 위반 행위를 해도 과태료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매수 신청대리 위반은 오직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 신청대리 업무 정지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등록관청이 아니고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이사가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14번 전부 다 지금 12번하고 같은 유형이죠. 자, 그래서 바로 15번 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 기역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니언 부당한 표시 광고고요. 3번도 역시 부당한 표시 광고, 리얼 디귿도, 리얼도 부당한 표시 광고, 미엄도 부당한 표시 광고, 비업은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면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비업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 부당한 표시 광고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비업은 표시 광고를 하려면 표시 광고하면 기재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표시 광고를 하면서 기재해야 되는 것, 표시 광고. 성명, 소연 등 기재해야 되죠.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다섯 개 외에 다시 다섯 개를 더해야 되는데요.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갓집 형님입니다. 소재지, 면적,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해야 되고요. 만약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종가형 외에 총사방, 총사방, 개개입주관, 개개입주관 8개를 명시해야 된다. 총청수, 사용성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을 명시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것이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래서 질서벌에는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확부모 추 개운해 공 명령교가 있습니다. 이게 개별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4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 200,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이 있죠.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 제시도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이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정보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 원이고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거래종무사업자 200만 원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개별 기준이
대통령령에 50만 원짜리가 4개, 30만 원짜리가 4개, 20만 원짜리가 하나입니다.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위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이 성명소연 등 이런 게 빠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개별 기준 30만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개별 기준 30, 개시 의무 등수 보호자 개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30만원, 3월 초과 무도한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20만원, 6월 초과 무도한 휴업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100만원, 500만원 과태료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16번에는 답 3번,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과태료 부과에서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했는데 1번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400만원이네요. 공제 개선 명령 400만원이잖아요. 개선 명령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원이고요. 나머지 휴업 재개신고, 재개신고 휴업 재개신고 3월 초과 무도한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 20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신고 위반한 경우 개별기준 30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 게시하지 않는 경우 역시 게시업무 위반 30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20만원. 가장 무거운 것, 정한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1번이 개별기준 400만원이 되겠네요.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가 되겠습니다. 협회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반드시 사실은 이걸 암기를 해야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부관직상투 시공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정보고직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면 500,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 개별 기준,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협회가 공제사업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냐는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 공시의무 위반,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공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 개공이 공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 보증관계증서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설명 안 하면 30,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 위반, 개시의무 위반 30,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하면은 개별 기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다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한 2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23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한 8문제, 작년에 32회 때 무려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